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 드려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신 한정신 작가님, 이준혜 교수님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떡이 너무 맛있었죠? 네. 아까 어몽길생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1분만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에베레스트가 높이가 얼마나 했는데 8,848m예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사실은 네팔 가서 에베레스트도 보고 히말라야 산맥에 그 다음에 뭐 마차 부차레 뭐 등등 안나푸르나봉도 보고 그 설산을 보고 돌체 열린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원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많이 오셨고 그 대신에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입이 잘 안 돌아가요. 말이 자꾸 꼬이고 막 그런데요. 자, 그래서 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곡가님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연주할 어머니 사랑을 작곡을 하신 신기복 한예총 이사장님. 자, 신기복 선생님 얼굴을 작곡하신 분이시죠. 국민 예상하고 얼굴, 네? 네, 작곡, 네네. 얼굴을 작곡하신 네, 신기복 작곡가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흐르는 강물처럼을 작곡하신 정영택 작곡가님, 한예총 부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용인여성합창단에서 연주할 난양을 작곡하신 김성수 작곡가님, 아직 저기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한국예술가곡 총연합회 명예이사장님이신 정희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11월 5일날 그 남파음악제 그 주관을 하셨던 이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홍남파 가곡의 집 이사장님이신 홍익표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연주된 노랫말을 쓰신 시인님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경 시인님, 가을 들녘에 서서, 네,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부도의 노랫말을 쓰신 이정용 시인님. 네.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은 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요. 난양을 작곡하신 김성수 작곡가님 저 뒤에 계십니다. 작사하신 박영원 선생님 오셨어요. 네? 박영원 선생님. 예, 박영원 시인님. 난양 노랫말을 쓰신 박영원 시인님. 네. 오늘 시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송파 문인협회에서 이원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최병용 시인님, 서주문 시인님, 백재원 시인님 한꺼번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기 시인님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미래일보의 장관석 편집국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선윤 시인님, 조선윤 시인님이십니다. 네. 임경록 시인님 어디 계십니까? 임경록 시인님도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디스 앙상블의 김난 단장님 네 다섯 분 오셨는데 어디 가신 안 계시군요. 그 다음 김석인 시인님 가셨어요? 네, 이왕신 박사님 또 가셨어요? 루체키아라 노동근 루체키아라 성악클래스 대표님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한예총 감사님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그 합창단 단장이신 이국철 단장님과 또 회원님 이준영 선생님 오셨고요. 저기 김기동 변호사님도 일어나세요. 그냥. 오늘 연주하기로 하셨는데 연주는 못하시고 객석에 앉아 계시는 김기동 변호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손현수 식남송협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손현수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종옥 선생님 일어나세요. 그다음에 네. 이종옥 선생님이시고요. 배혜옥 선생님께서도 오셨습니다. 한림포럼의 회장님 배혜옥 선생님. 네. 소개해드릴 분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